오랜만에 원수 인사해. 인사해. 나 원수가 머리 염색한 거 못 알아봐서 약간 삐져서 안 오려다가 그냥 왔어요.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? 바보 아니야? 바보 아니냐고! 어떻게 염색한 걸 못 알아봐요.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지금 스케줄 끝나고 찌들어가지고 필터를 좀 껴볼까?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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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어때? 별로야? 필터 싫어해? 싫어하지? 하지 마. 알았어. 너무 찌들었는데 나? 알았어요. 어때요? 제 새로운 머리색. 아, 슬퍼. 너무 슬퍼. 너무 슬퍼요. 금발 갔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금발, 약간, 마지막 금발을 그래도 데이즈 또 화보로 남겼으니까 많이 봐주세요. 앞머리 잘라볼까? 어떡해. 나 빨리 색깔도 예쁘다고 해줘. 예쁘긴 해요. 빨리 금발보다 더 낫다고 해줘. 그래야지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. 금발 아쉬웠는데 왜 바꿨냐고 하지 마. 내가 제일 아쉬우니까. 뭐라 하지 마. 내가 제일 아쉬워. 이게 낫다고 빨리 해. 빨리 이게 낫다고 해줘요. 아 근데 뭐 마실 거 시키고 브이앱 켠다는 건 깜빡했다. 모모야 이거 보고 있다면 마실 것 좀 시켜주겠어? 빨리 전달하세요 모모에게. 매니저님 이거 보고 계시면 모모에게 전달 좀 해주세요. 이거 보고 계시죠? 매니저님 모모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시켜달라고 해주세요. 아니 머리 얘기 왜 안 하는데. 이게 더 낫다고 빨리 해줘요. 힘내라고요? 아니 왜 머리 색깔 얘기 없는데? 애기들이 어디 갔지? 어머 거기 있어? 예뻐요? 제가 금발로는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솔직히 예뻐요.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더 오래 금발을 못한 게 아쉬울 뿐이요. 왜냐면 다시 돌아갈 순 없거든요.
아니야, 아쉬워하지마. 원스는 아쉬워하지마. 나만 아쉬워할 거야. 아쉬워하지 마요. 머리색이 귀여운 건 뭐냐? 고마워요. 위로해줘서. 핑크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요? 나 원래 핑크색 하려고 했잖아. 이거 비밀인데. 원래는 핑크색을 넣으려고 했어요. 근데 세상이 허락해주지 않았어. 원래 딱 핑크까지 넣고 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허락해주지 않았고. 아니야. 원하지 마. 아쉬워하지 마. 그치, 지급이 낫지? 고마워. 갑이 왜? 도비도 누나 이 머리 색깔이 더 예뻐? 이게 나 금발이나? 아, 다들 미나한테 집중하느라 내 머리 색도 못 알아보고 나 진짜 왕삐짐. 오늘 제가 미나한테 미나야 나 너랑 셀카 찍어도 돼?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. 미나가 팬들이 찍어달라고 하지? 이러더라고요. 얼마나 그거를 원했으면 미나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착착착착착착 찍었지. 가려워요. 아야야. 아야야. 근데 왜 그렇게 미나요 셀카를 원하는 거예요? 나 진짜 조금 궁금해서 그래. 얼굴 합이 좋다고? 얼굴 합이라는 게 뭐지? 약간. 아무튼, 저도 좋아요, 미나. 그림체가 좋다고? 그런 건 어떻게 알수 있는데요? 근데 또 한국어 댓글이 하나도 없네? 또 질투나게 해야 되나? 무슨 질투나게 하면은 오잖아요. 뭐 먹건데 먹어도 되겠지? 사실 어제도 두개 먹음. 어머, 모름. 저녁은 제육볶음 먹었어요. 댓글 많아? 아, 진짜? 왜내 눈에는 한국어가 안 보이지?
모모 기분 풀렸냐고. 모모 브이앱 올해 안 하기로 했잖아요. 안 할걸요? 근데 나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네. 곧 꺼야겠다. 이거예요, 이거. 못 먹어. 엄마야, 잘 먹을게. 먹어도 돼? 먹어도 돼? 고마워. 맛있어, 맛있어. 잠시만요. 잠깐만. 오오오. 원스 오늘 몇 주일이야? 화요일인가?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이라서 회사 출근해야 돼서 늦게 일찍 자야 되나? 다들 몇 시에 자요? 몇 시에 자? 화요일. 몇 시에 자냐고? 안 자, 안 자는 거 아니잖아. 아니, 그냥 궁금해가지고. 출근하는 원스들은 보통 몇 시에 자는지. 그냥 궁금해서요. 갑자기 궁금해서 몇 시자? 몇 시에 한 시에서 두시 사이 아주 좋은데요? 나 이렇게 앞머리 자를까 봐. 뭔가 그 엄청 밝은 머리색을 하다가 어둡게 돌아오니까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그러네요. 그럼 여러분 제 머리 끊겼다요? 지금 다 죽여놓은 건데. 보이시나요? 이것도 이제 제가 염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. 뭐야, 뭐야. 머리숱이 그래도 진짜 없어지고 있어. 이게 내가 머리숱이 없어지는 것 같아.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. 너무 적어요.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.
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뭐 하지만 제가 뭔가 유독 이 머릿결에 예민한 것 같긴 해요. 너무 슬퍼,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. 셀러브레이트는 언제 나오지? 셀러브레이트 7월 며칠이죠? 잠시만요, 잠깐만요. 아니,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네, 저 그래도 조금씩 쉬면서 스케줄 하고 있어요. 아, 난 집중이 안 돼서 지금 머리카락 생각 때문에 집중이 못했어. 정신 차려. 머리는 또 자라니까 정신 차려. 어휴, 더운데? 그렇게 심각하게 졸리지 않다면, 아, 머리숱 적어진 것 같아. 아, 왜 이러지, 나 진짜?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? 그런 거에? 아니, 그럴 거면 탈색을 하지 말든가. 그거 탈색해서 다 즐겨놓고 뭘 머릿결에 머리가 끊어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마음 상할 일인가? 어이가 없네. 그렇지 않아요? 머리는 왜 상하는 걸까요? 상하지 않는다면 참 좋을 텐데. 베개에 이렇게 비벼지면서 머리, 어머, 나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아. 어쨌든, 베개에 베면서 없어지는 거라는데. 그럼 서서 잘까봐. 서서 어떻게 자? 네, 저 도비야. 그냥 뭘 자를까요? 이렇게 다시 단발로? 어떻게 생각해? 어때,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뭘 어떻게 생각해?
됐고! 네, 됐어요. 저 괜찮아요, 여러분. 잘 관리하면 되죠. 그쵸? 내가 모모가 퇴근할 때까지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, 비터리가 버텨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어쨌든 뭐, 오늘 늦게 자시고, 사실 이 말을 전하러 제가 온건 아니에요. 갑자기 브이앱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. 뭔가 오늘. 아니, 졸리면 자도 돼. 졸리면 주무시고, 안 졸리다면, 이제, 아까 어떤 원스가 1시, 2시에 잔다고 했는데, 그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제, 그리고 잘 자요. 이제 밤이니까. 또비 일로 와, 인사해, 원스한테. 옳지. 인사해, 인사해. 다 같이 인사해. 자, 오늘 엄마 안 오니까 너네라도 인사해. 안녕, 늦게 자.